취득 시기가 결정됩니다. 취득일이 결정되죠? 이날에 뭐를 갖고, 이날에 뭐를 갖고 취득 가격, 가액을 갖고 세금 계산을 하겠죠. 취득 날짜가 결정됐다는 얘기는 이날에 뭐를 갖고 취득 가액을 갖고 세금 계산한다. 취득 가액을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뭐를 곱하면 돼요? 이제 세율을 곱하면 1차적으로 산출에서 세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다?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은 세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종가세. 가액으로만 계산해요. 우리가 배우는 다섯 가지는 종가세라고. 그리고 첫 강의 안 들은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죠? 넘어가면 안 된다. 자, 108페이지. 그럼 이제 과세표준을 표시하는 방법도 원인이 뭐다? 유상. 이해만 알면 돼요. 하나, 둘, 세 개로 결정합니다. 셋 중에 하나. 그럼 취득가액은 신고한다, 기다린다? 신고하잖아. 왜 신고해요? 납세의무자가 먼저 하니까.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그리고 연부로 취득할 때는 무슨 금액을 신고해야 된다? 연부금액을. 연부금액을 신고해서 60일 이내에 납부해야죠. 그래서 앞대가리는 항상 뭐다? 취득 당시 신고하는 거야. 이게 원칙이고 예외는 뭐가 있다? 정부가 결정한 가액을 뭐라 그래요? 시가표준액. 신고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해보다 세금을 덜 내려고 적게 신고하죠? 적게 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한 가액을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비교한다고요.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 작은 걸로 간다. 큰 금액. 비교하는 거예요. 신고하세요. 근데 시가를 표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세의 7, 80%예요. 그래서 이 금액보다는 뭐다? 미달 신고하면 뭐를 과세표준으로 해버리겠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가는 거죠. 그리고 특례조항은 믿을 수 있는 존재.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사실상 거래가액. 거래가액을 취득가액. 이해는 뭐다?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항상 언제나 뭐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실상 거래가액, 취득가액. 그럼 여기는 여섯 개가 있어. 잘 봐요. 아까 믿을 수 있는 존재. 국, 외, 공, 밤, 법에다가 여기는 하나가 더 나타나요. 검증. 그래서 여섯 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거는 믿어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항상 언제나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고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108쪽 원칙은 뭐다? 취득 당시 가액을 적용한다. 나왔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몇 줄 그어요?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괄호는 보지 말고 연부금액으로 한다. 왜 연부가 나와? 연부도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세를 신고해야죠. 자, 그 다음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예외는 시가표준액이에요.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적을 때에는 뭐를 과표로 해버린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꼭대기 가면 나와 있죠. 1번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다. 당연히 뭐를 과표로 한다? 시가표준액. 시험은 2번이 나와요. 2번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이상해요? 적은 경우에요?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신고가액이 아니라 뭐다? 시가표준액. 많은 경우는? 많은 경우는 신고가액이고. 자, 그럼 이제 용어 정리해야죠. 시가표준액이 뭔가 용어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는 시가 표준액이보다 개별 공시지가, 지가 땅값이에요. 개별이 붙어요. 개별이 뭐다? 제곱미터당 가격을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번 발표한다고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뭐라 그런다? 시가 표준액. 왜 개별자가 붙을까요? 우리 동네 땅값과 옆 동네 땅값은 다르죠? 다르니까 개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발표한다고요. 그러면 전체 면적을 곱하면 전체 땅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년에 한번 공시한다. 자, 그 다음 주택은 뭐와 뭘로 구분한다? 세법은 항상 세법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해.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한다. 단독은 역시 뭐다? 개별 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이다. 공동은 공동주택가격이에요. 왜 단독은 개별이 붙을까요? 단독은 1층 집이 있고 2층 집이 있고 3층 집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 가격이 대부분 다르더라 이거지. 그래서 개별자가 붙는 거예요. 그럼 공동주택은 왜 개별이 안 붙나요? 같은 단지에 있다. 그럼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단독과 공동은 키워드가 뭐다? 따로따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통합해서 발표해요. 주택은 통합 발표한다고요. 건물 가격과 땅 가액을 묶어서.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뭐가 들어갔나요? 통합 밑줄 긋고 모든 세법을 배울 때 통합. 그래서 우리의 아파트 가격 통합해서 발표해요.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 얼마예요? 얼마? 시군 홈페이지나 국토부 홈페이지에 가면 내 아파트 가격 매년 1년에 한번 발표하죠? 통합해서 발표한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1년에 한번 발표한다. 공시한다. 무슨 가격이라 그래요? 공시가격. 그리고 공시가격을 국세에서는 어떤 용어로 사용한다? 기준시가.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 그래서 세법을 배울 때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뜻이 같다고요. 용어만 다르대. 시세의 7, 80% 수준으로 발표한다고요. 그래서 공시가격 이퀄 알아들었나요? 네, 시가표준액 기준시가는 용어는 다르대. 뜻은 같은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물어볼까요? 토지의 기준시가는 뭐라고 답해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똑같은 뜻이에요.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나머지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고.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자, 그래서 꼭대기 그림 나왔잖아요. 꼭대기 그림 나와있죠? 꼭대기 시가. 시세는 100기준이에요. 100%. 100%. 그리고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몇 프로로 발표한다? 70에서 80. 그래서 기준시가는 어디에서 쓰는 용어야? 국세. 그리고 시가표준액은 어디에서 쓰는 용어다? 지방세. 그래서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을 뭉쳐서 합쳐서 화살표 뭐라고도 얘기한다? 공시가격. 화살표. 그럼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뭐다? 개별 공시지가. 오른쪽에 밑줄 긋고 5월 말에 발표하죠. 자, 그 다음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해요.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되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가액은 어떻게 발표한다? 통합해 발표해. 통합. 그럼 이런 건물은 어떻게 발표해요? 건물 따로 땅 따로 발표한다고요. 그러나 주택은 과세권자가 관리 측면에서 통합 발표해요. 통합.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건물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자, 3번. 자, 이번에는 오로지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에 의한 과표. 다음과 같이 입증된 취득. 과로는 필요 없어요. 입증된 취득에 대해는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의 키워드는 밑줄 그어요. 세 번째 줄. 관계없이.
언제나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6개. 1번 매출국고 국가, 2번 외국수입 매출국고, 3번 공경매. 그럼 3번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공경매로 취득하잖아. 그럼 경락대금이 있죠? 경락대금 속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판결문 아까 배웠죠? 이 판결문은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미니강의 어떤 판결문을 뭐라 한다? 확정된 판결문. 그래서 미니강의 별 3개 붙여요. 제일 아래. 계속 했던 것도 아는 거야. 제일 아래 미니강의 나와 있나요? 자, 다 같이 민사소송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 봐. 사실상 취득가액은 그대로지? 그럼 여기서 제외하니까 항상 어떻게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과세,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 여기서 제외하면 이렇게 가라는 얘기예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 5번 밑줄 긁고 법인장부 믿어주죠. 세법에서는 얘가 뭐가 있을까요? 갑돌이가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잖아. 그럼 분양가격 속일 수가 없다. 있다. 분양가격 속일 수가 없어요. 그대로 과표로 한다. 자, 그 다음 나왔네. 6번. 자, 6번은 별 3개 붙여요. 6번 아주 이번 시험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6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키워드는 검증받았다는 얘기는 날짜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거래가액을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가액, 취득가액을.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계약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계약서가 있죠? 그럼 계약 날짜가 찍혀 있잖아. 그럼 여기 계약금이 찍혀 있겠죠? 얼마? 그 다음 중도금 이거 적지 마세요. 쓸데없이 잔금 지급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럼 중도 금액 뭐 다 찍혀 있지, 금액이 다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금액이 이렇게. 그럼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뭐예요? 타법에서 배우죠. 우리가 부동산 등을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을 마쳐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검증을 안 마치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검증을 마쳐서 예스가 떨어지면 뭐를 믿어주겠다? 이 취득가액이 있죠? 취득가액을 믿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었나요? 취득 날짜는 안 믿어줘요. 대부분 검증은 언제 들어가나요? 잔금 청산 전에 들어간다고요. 알아들었죠? 그래서 잔금 지급일은 검증 절차가 없는 거예요. 거래가액을 검증받는 거라고요. 이 취득가액을 요에는 검증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미래의 날짜니까. 그죠? 그러면 잘 들어요. 이 검증이란 말이 나오면 두 가지가 있죠? 과세, 표, 준을 물어볼 때는 절로 가고 취, 득, 시기를 물어보면 과세표준은 뭘로 간다고요? 사실상 취득가에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요. 취득 날짜는 언제예요? 아까 배웠잖아 앞에서. 안 믿어주니까 계약상 뭘로 간다?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검증.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믿어준다. 사실상 거래가액을 그대로 하고 그러나 취득시기는 검증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시기는 믿어주는 게 다섯 개지? 그러니까 사실상이 나오면 안 돼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이거를 반드시 이번 시험에 구분해야 돼요. 검증이 나오면 과세표준을 물어보는지 취득 날짜를 물어보는지 헷갈리지 말자고요.
자, 그래서 그 박스 보자고요. 자, 원칙은 뭐다? 신고하라. 그리고 2번 밑줄 거예요. 박스. 연부로 취득하면 뭐를 신고한다? 연부금액. 그다 주택거래도 다 신고하는 거고.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중요한 거는 3번이죠. 부동호가 붙었잖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죠. 이럴 때는 뭐를 과표로 한다? 시가표준액. 그러나 특례 믿을 수 있는 거죠. 곡, 오해, 공, 밤, 법. 6번은 뭐다? 검증. 그대로 간다 이거지. 7번은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 숫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칠판 주목. 자, 신고가액이 1억이야. 시가표준액이 2억이야. 사실상 거래가액이 3억이야. 1, 2, 3. 그럼 6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과세표준이 얼마야? 6 그대로 이거 3억. 알아들었나요? 그럼 6가지가 아닌 거는 과표가 얼마야? 둘 중 비교해서 얼마? 큰 거 2억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요. 이건 그대로. 아이고, 자, 그리고 3억. 여기가 2억. 1억이라고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럼 6가지에 해당하는 거는 그대로지? 이럴 때 과세표준은 얼마야? 1억. 그럼 6가지를 뺀 나머지는 둘 중 큰 거. 이럴 때는 얼마야? 3억.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숫자가 적히니까 더 어지러워요. 아이고, 6가지만 알면 되는데. 6가지가 아닌 거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큰 거. 큰 거는 알 거 아니에요. 큰 금액. 자,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과세표준은.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113쪽. 113쪽 5번. 간주취득 등이 나왔네. 5번 나와 있네. 간주취득 등이 나왔죠? 1번 건축물의 건축. 건축은 원시취득이잖아. 개수 차량 등은 뭐다? 간주취득이죠. 그럼 이럴 때는 세 번째 줄 밑줄 그어요. 뭐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고요. 전체 가액 하면 안 돼요. 증가한 가액. 근데 첫 번째 줄이 중요하죠. 밑줄 그어요. 건축에서 괄호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세법에서는 신축과 재축은 제외. 포함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첫 번째 줄. 어디에서 제외한다는 겁니까? 증가한 가액에서. 그럼 우리가 신축과 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죠? 그렇잖아. 신축 이런 건 증가한 가액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뭐를 과표로 합니까? 미니강의. 소요된 비용. 밑줄 긋고 미니강의. 신축과 재축은 땅에서 처출발하는 거예요. 신축과 재축은 절대로 세법에서는 증가한 가액을 쓰면 안 된다고요. 밑줄 그었어요. 소요된 비용. 왜 증가한 가액을 안 쓴다? 증가한 가액이 없으니까.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양괄호 2번 토지의 지목 변경. 별 3개 붙여요. 이거 이번에도 매년 출제되는 거다. 토지의 지목 변경. 원칙이 있죠? 자, 원칙 한번 읽어봐요. 토지의 지목이 시작. 됐어요? 증가한 가액은 신고하잖아. 여기 보세요.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잖아. 그럼 신고하면 6가지가 아니지? 6가지가 아니니까 항상 뭐랑 비교한다?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외는 클 때야 적을 때야? 적을 때. 적을 때는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뀌어? 시가표준액으로 바뀌는 거예요. 6가지가 아닌 거는. 6가지가 아니잖아요. 자, 칠판 한번 봐요. 예를 들어서 논을 집을 짓기 위해서 대로 바뀌었다고요. 대로 바뀌었다. 지목 변경이죠? 대로 바뀌었다. 1억짜리야. 1억을 지목을 변경합니다. 지목 변경, 변경. 3억짜리가 됐다. 그러면 증가한 가액이 얼마예요? 증가한 가액.
얼마를 과표로 한다 2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이거는 여기서는 개인이 지목 변경한 거 알아들었나요? 법인도 지목 변경할 수 있죠? 그러나 법인자가 들어가면 조심하자. 그럼 법인은 장부가 있잖아. 그럼 지목 변경하기 위해서 뭐를 장부에 기록한다? 소요된 비용. 예를 들어서 소요된 비용이 5천만 원이라면 법인을 물어볼 때는 2억이 아니라 뭐가 된다? 5천만 원. 개인은 얼마다? 2억.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목 변경은.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개인은 지목 변경하면 땅값이 올라가더라 이거지. 투기 목적으로 봐.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둡니다. 그러나 법인은 지목 변경해서 집 짓는 땅을 공급하라 이거지. 공급적인 측면에서 좋은 일 하는 걸로 봐. 그래서 개인보다는 법인이 세금을 적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뭐다? 증가한 가액. 법인은 절대 증가한 가액 쓰면 안 돼요. 뭐를 과표로 한다고요? 소요된 비용.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는 지목 변경했잖아. 거래가액이 있다 없다? 거래가액이 없잖아. 이거는 변경한 거니까. 그럼 이 2억은 증가한 가액이죠? 이거를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는 거래가액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변경이니까. 그래서 2억 따질 때는 정부가 결정한 뭐를 갖고 2억을 따진다? 시가표준액. 잘 들어요 이제. 그래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법조문이 뭐다? 뺀가액. 이렇게 합한가액 하면 안 돼요. 뺀가액이 뭐다? 증가한가액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잘 들어요 이거.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이게 뭐다? 증가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3번 113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밑줄 그어요.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 이거는 믿어주는 거예요.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의 토지에 지목이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밑줄 그어요. 그 비용. 절대로 법인장부는 소요된 비용이 나오면 안 돼요. 아, 참 뭐가 나오면 안 된다. 증가한 가액이 나오면 안 돼. 그 비용. 그 비용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소요된 비용. 그 비용. 시험장에 가면 그 비용은 맞고 소요된 비용은 틀리고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죠. 넘어가요. 넘어가자고요. 1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다. 박스. 이것도 별 3개 붙여요. 박스. 별 3개 붙이라고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1위 가액에서 2위의 가액을 밑줄 그어 뺀 가액. 그래서 뺀 가액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증가한 가액. 뺀 가액을 뭐라 그런다? 증가한 가액. 합한 가액 하면 틀려. 뺀 가액. 알아들었나요? 그럼 1번 밑줄 긋고 지목 변경 이후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괄호는 읽어볼 필요 없어. 후다 전이다. 후. 그 다음 2번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 알아들었어요? 이거. 어? 이거. 지목 변경 뭐다? 지목 변경 이게 뭐다? 지목 변경 후야, 이게. 그리고 지목 변경 전이죠, 그죠? 그래서 지목 변경 토지의 후,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뭐다? 전 시가표준액을 뭐다? 뺀 가액.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1번 후에서 2번 전에서 뭐다? 뺀 가액이 뭐다? 증가한 가액이다. 절대로 이 지문은 거래가액 하면 틀려요. 지목 변경 후 거래가액, 지목 변경 전 거래가액. 이거는 변경이므로 거래가액이 없어요.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증가한 가액, 뺀 가액을 얘기합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둬요. 자, 그 다음 11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끝났네. 과세표준이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세율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 여기 봐요. 취득세는 물세다, 인세다. 물세. 취득세는 물세예요. 취득세는 물건 보고 세금을 매긴다고요. 그럼 법에서 물세라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매겨? 물건별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긴다고요.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취득 단계 단계마다 물건 보고 61년에 세금을 매기는 거죠. 아, 물세는 항상 따로따로 매기는 거예요. 그래야 61년에 들어오잖아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저쪽에서 과세표준이 결정됐죠? 그럼 세율은 법에서 물건에다가 변동되게 곱해요? 일정하게 곱해요? 취득세는 일정하게 곱해요? 일정하게 곱하는 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럽니까? 비례세율. 일정한 비율도 다르게 곱하죠? 차등 비례세율을 씁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누진세율을 쓴다 그러면 안 돼요. 1억짜리도 4%, 100억짜리도 4%, 1000억짜리도 4% 일정하게 곱한다고요. 누진세율이 아니라 비례세율. 일정한 비율도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 법에서 만들죠? 그래서 법에서 만든 세율을 지방세법에서는 표준이 되는 세율과 무겁게 매기는 뭘로 나눈다? 중과세율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 오늘은 요걸 배울 거예요. 여기 보라니까 표준세율은 항상 조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뭐다? 탄력세율이죠? 총론에서 용어 정리 다 끝났잖아요. 총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용어. 그래서 표준세율은 항상 뭐다? 탄력세율. 여기는 동영상 몇 시에 틀어줘요? 동영상. 아무 때나. 그래서 복습할 때는 자꾸 동영상 보세요. 따로 공부하려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오전에 끝나서 할 일이 없잖아요. 많죠. 그죠? 아, 식사하고 휴식을 취하고 집안일 좀 하고 그 다음 이제 계속 동영상으로 쫓아와야 돼요. 계속.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세법도 벌써 두 바퀴 채 돌아가는 거예요. 11월 달부터. 그러니까 지방은 1월 달부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첫 코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다 두 바퀴 채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 들은 거랑 두 번 들은 거랑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나 뭐다 앞으로 두 번 더 남았잖아요. 충분합니다. 그러면 항상 탄력세율이야. 탄력 범위는 몇 프로야?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50%는 뭐다? 표준세율만 적용하는 거야. 중은 무겁게 매기는 거니까 탄력세율 적용 못해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뭐다? 표준세율 반드시 암기한 후 정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자고요. 8번 세율. 이거 별 3개 붙여. 이 취득세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세율입니다. 매년 출제된다고요. 자, 다 같이 취득세 세율 구조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차등 비례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누진세율하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 미니 강의 한번 읽어봐요. 지자체장은 시작. 그래서 100분의 50에 밑줄 긋고 50%죠? 100분의 50 앞에는 뭐만 탄력을 센다? 표준세율에만. 모든 세율하면 틀려요. 중과세율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표준세율은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 범위는 몇 프로다? 50%. 이거 뭔 뜻인지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 봐. 예를 들어서 표준세율이 4%짜리야. 4%짜리면 최고 몇 프로까지 올 수 있다? 6%. 내리면 최저
2% 더하기 빼기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4%의 절반은 몇 프로야? 2잖아. 더하기 2 빼기 2 올리고 내리고 무슨 세율만? 표준 세율만. 자, 그 다음 박스 완벽하게 암기해야 돼요 이거. 이 박스를 암기 못하면 세법 때문에 불합격합니다. 한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문제 때문에 8,000명이 떨어져요. 대한민국 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가 80점 맞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60점 플러스. 어떤 분은 하나 더 맞고 어떤 분은 두 개 더 맞고 이렇게 합격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뭐다? 상위 클래스 5% 빼고는 수강생의 80% 전후는 전부 뭐다? 60점 근처로 붙고 60점에 약간 떨어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율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아들었습니까? 자, 이거는 무슨 세율이다? 표준 세율. 자, 다 같이 표준 세율 밑에 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첫 번째 원인이 뭐다? 유상. 원인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곱합니다. 유상. 비골 안에 봐주세요. 대표적인 유상은 뭐가 있다? 매매, 교환. 이런 게 유상이에요. 비골 안에 오른쪽. 찾았어요? 그리고 옆에 하나 더 적어요. 교환 옆에 공경매. 공경매도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공경매도 유상의 대표적이라고요. 나중에 다 배워. 그래서 매매, 교환 또는 뭐다? 공경매. 그럼 유상은 잘 봐요. 유상. 유상은 농지를 취득했느냐. 왜? 그럼 농지는 3%입니다. 농지가 아닌 거는 4%. 천분비로는 천분의 30. 천분의 40. 그래서 퍼센트로 외우는 게 쉬워요. 그런 다음에 천분비는 팔자속 아니죠? 왜 취득세는 천분비로 표시할까요? 백분비로 표시하면 더 쉬울 텐데. 천분비로 표시하는 이유는 지방세 세율은 대부분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10% 이하는 천분비로 표시해야 돼. 그래야 전체적으로 소수점이 안 나와. 백분비로 표시하면 외우기가 더 정신없다고요. 소수점 방지를 위해서 천분비에 천분비. 그럼 여기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전 적어야 돼요. 옆에 답. 과수원. 목장 용지를 취득세에서 농지라 그럽니다. 28개 지목 중에 4가지를 농지라 그래요. 그래서 농지는 3%, 외는 4%. 왜? 임야를 취득하면 몇 프로다? 임야는 4%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상은 물권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 둘, 나와 있나요? 두 가지를 일단 구분했잖아요. 그 다음 3번. 3번은 뭐다? 주택. 오른쪽 박스 중간에 주택이 나왔어요. 주택. 오른쪽을 가봐야지. 박스 아래 주택 나왔잖아요. 유상 찾았어요? 그래서 주택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오른쪽 박스 찾았어요? 주택 유상 거래 찾아야 돼요. 그럼 6억까지는 몇 프로를 곱합니까? 1%. 천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에 해당하는 거래는 3%. 이렇게. 그래서 주택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왜? 그래서 주택은 4%가 있다 없다? 없어. 왜 없을까요? 주택 거래가 안 됐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세율을 계속 인하시켜 준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가격에 따라. 이거 찾아야 돼요. 6억까지 해당하는 거래는 1000분의 10, 1%죠?
6억 초과 9억 이하를 물어보면 2%, 1000분의 20. 9억 초과는 몇 프로? 3%. 그럼 상가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예요? 상가를 돈 주고 사면. 상가는 외에 들어가잖아. 4%잖아. 그러니까 유상은 물건을 농지냐 아니냐 주택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하는 거예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거 상가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 4%가 되지. 주택은 4%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무상. 무상은 뭐와 뭘로 구분한다? 상속. 그 다음 증여로 구분해요. 역시 상속은 뭐다? 농지와 외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농지는 몇 프로예요? 2.3%. 농지는 2.3. 천분비로는 1000분의 23. 만약에 100분비로 표시하면 소수점이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1000분비로 표시하는 거예요. 외는 2.8. 1000분비로는 1000분의 28. 그래서 유상은 뭐다?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일률적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곱하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 증여. 증여는 누굴 꼬셔야 돼? 사람을 꼬셔야 증여받지? 사람을 꼬셔야 된다. 그래서 증여는 농지에 속으면 안 돼요. 농지는 유상이나 상속에 많습니다. 증여는 농지가 없어요. 사람 중심이라고요.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2.8, 1000분의 28. 왜? 우리 같은 사람이 받으면 몇 프로? 3.5. 비영리 사업자가 되면 1000분의 28. 나머지는 뭐다? 3.5. 우리를 얘기하잖아. 나야. 나 3.5야. 1000분의 35. 그럼 배우자가 증여해준대. 배우자가 증여해준대.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내야지? 그럼 최저 몇 프로 모아놔야 돼? 3.5. 뭐에 3.5야? 저 과세표준. 그럼 배웠잖아 우리가. 증여받으면 친구가 물어보잖아. 중개사 배우는 거 다 알잖아. 봄 되면 다 알아. 늦게 가을 되면 다 알아. 사돈의 팔촌까지. 어떤 시어머니는 막 보약도 해줘. 그죠? 보약 잘못 먹으면 머리 돌아. 조금씩 먹고. 그 커피도 하루에 두 잔 이상 먹으면 안 좋대요. 적당한 게 좋대요. 적당한 게. 두 잔 먹으라니까 막 물컵으로 두 잔 마시지 말고요. 의학적으로 규명된 거예요. 두 잔 이상 먹으면 안 좋대요. 의학적으로. 네? 알았어요. 세 잔 통과.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아요. 나는 우리 집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게 밥만 먹으면 커피 한 12잔 먹어. 커피 매니아예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안 좋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증여받아서 내 걸로 만들려면 3.5 모아야 하는데 나야 나 3.5야. 그럼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해? 아, 가액을 가액에다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증여는 6가지가 아니지? 6가지가 아니니까 어떻게 가?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둘 중에 하나로 가잖아. 그럼 증여받으면 신고가액이 제로잖아. 그럼 정부가 결정한 뭐다?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에다 3.5라고 알아들었나요? 배웠으니까 상속받으면 세율이 있지? 농지와 외로 나눠서 상속받아도 정부가 결정한 뭐다?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신고가액이 제로니까. 자, 그 다음. 그래서 요거는 알잖아. 이제 배우자를 살살 꼬시면 최저 3.5 모아놔야 돼요. 법무사 비용까지 하면 약 4%가 들어가요. 우리 집 사람 제가 공동등기해줬다 그랬잖아. 2분의 1. 그죠? 해주기 싫었지만 해줬어. 나 물어봤지. 취득세 모아놨니? 하니까 안 모아놨대. 그래갖고 5년만 해줬어요. 이거 취득세 모아놓으면 나 해주겠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날 해줬어요. 예, 예. 자, 됐고, 보고. 우리 집 사람은 주식 투자해서 절탁 망했어요. 시집 올 때 1,500만 원 갖고 왔어. 처음에 1,500만 원 1억 됐어. 3년 만에. 알아들었나요? 하지 말라 그랬지, 이제.
자기는 1억 되니까 한 20억까지 만들겠대. 그래갖고 대출 받아갖고 지금 빚이 2200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식은 결국 털고 넣기로 하면 전 국민의 98%가 이르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은 계속 주식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경제가 부흥하잖아요. 그죠? 알면서도 우리나라 국민은 주식 투자 해줘야 돼요. 지금 뭘 하다가 쓸데없이 알아들었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표준세율이에요. 일률적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1억짜리도 3%, 100억짜리도 3%, 1000억짜리도 3%, 외는 4%. 알아들었나요? 주택은 이렇게 가고. 자, 그 다음 이제 원시취득.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신축 같은 거. 이런 거는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합니까? 보존등기.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나눠. 일률적으로 몇 프로다? 2.8. 천분비로 물어볼 때는 천분의 28. 이렇게.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묶어야 돼요. 공유. 묶어야 됩니다. 합유. 합유. 총유. 이거는 공유물에 무슨 등기를 한다? 분할 등기. 분할 등기는 일률적으로 2.3. 여기까지.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원인이 유상이다, 무상이다. 원시, 보존등기죠? 그리고 공유, 합유, 총유는 같이 묶으라고요.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농지는 어디에서만 나온다? 유상이나 상속에서만 나와요. 증여는 사람을 꼬셔야 돼. 사람을 꼬셔서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이렇고 우리 같은 사람이 받으면 3.5라고요.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나야 나 3.5 이거는 암기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3%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10년까지는 2010년까지는 취득세 등록세 따로따로 했잖아. 2011년부터는 합쳐진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취득세 등록세 따로따로 했잖아. 취득세는 2% 등록세는 1%야. 이렇게 합쳐졌다고요. 그럼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종전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다 2%야. 알아들었나요? 이거는 이거 말고. 그러면은 2%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중과할 때 중과 기준이 되는 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여섯 글자. 그래서 중과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은 종전의 취득세 몇 프로다? 2%. 자, 그럼 이는 어떻게 했을까? 똑같잖아. 2%. 이렇게 외는. 그러나 주택은 이런 거 없어. 이거는 계속 뭐다? 법이 바뀐다고요. 그 다음 요거는 요렇게 했잖아. 따로따로 했잖아. 요에는 따로따로 했어요. 옛날에는 이 2%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과거의 취득세 표준세율. 2%를 얘기하는 거예요. 2%. 알아들었습니까? 요렇게. 다 적을 필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주택 빼고는 취득세는 전부 옛날에 몇 프로야? 2%. 이걸 알아야 돼. 이 용어를 이제 3, 4월 달에 중과세를 배운다고요. 그래서 중과세 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 몇 프로를 얘기한다? 2%. 그래서 등기는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 달라져요. 등기는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합친 게 이거라고요. 알아들었습니까? 주택은 옛날 게 필요가 없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법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뒤에 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시험은 어디 거를 외워야 돼? 앞에 거를 외워야 돼. 앞에 거를 꼭 외우세요. 이거 못 외우면
불법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난다고요. 자, 암기하는 방법 한번 가볼까요? 억지로 암기하지 말라고요. 자, 유상이지. 유상이잖아, 원인이. 그럼 우리가 유상 승계 취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실무에서 뭐다? 발품을 팔아야잖아. 발품을 팔아야 좋은 물건 사지? 발품 팔 때는 어떻게 팔아? 하나, 둘, 하나, 둘 찍어야지? 셋, 넷. 2만 더 하면 되잖아. 그러나 주택은 주거용이지? 발품을 더 팔아야지. 금액에 따라 하나, 둘, 셋으로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 상속 집에 가서 무슨 광을 잡아? 38광땡. 초상집 가서 38. 그래서 삼광은 어떤 광이야? 벚꽃이야. 팔광은 어떤 광이야? 보름달이야. 이렇게 중개업 팔면은 오광은 알고 인생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상속 집에 가서 38광땡 잡았다. 38이잖아. 2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등록세 숫자에다가 2만 더 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증여. 증여는 사람을 꼬셨지? 증여받았잖아. 그럼 꼬시면 끝났잖아. 아싸 만세. 만세는 역사학적으로 언제 많이 불렀나요? 광복절날 8.15. 2만 더 하면 되잖아. 어? 됐죠? 그 다음 원시취득. 보존동기지? 원시 나무에 올라갔다가 팔 불었잖아. 팔. 그래서 2.8.15 가렸잖아. 2.8.2.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정치인. 공하면 032. 032. 어? 이거 032. 2 더하면 2.3.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건 해본 소리예요.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유상은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된다? 하나, 둘, 2만 더하면 되지? 셋, 넷. 뭐가 3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농지가 싼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봐. 그 다음 주택은 발품을 더 팔아야죠? 그냥 하나, 둘, 셋. 근데 이거는 뭐를 외워야 돼? 가격을.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상속집에 가서 뭐 잡았어? 38. 2만 더하면 돼. 증여는 받았자 만세. 숫자가 어떻게 돼? 8.15. 2만 더하면 돼. 그리고 원신 뭐 벌어졌다? 8. 2만 더하면 돼요. 그리고 공유하면 정치인. 알아들었나요? 0, 0이잖아. 032. 2만 더하면 뭐다? 2.3. 그래서 한 번에 못 외워요. 알아들었나요? 찬찬히 이렇게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7페이지 보자고요. 제일 밑에 박스 다 필요 없고 3번 농지의 범위만 알아요. 3번 농지의 범위. 1번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밑줄 그어요. 논, 밭, 과수원,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 이렇게 농사지어야 된다 이거지. 실제가. 자, 그 다음 2번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박과수원 밑줄 긋고 또는 목장용지. 반드시 실제랑 똑같아야 돼요. 실제. 그래서 결국 취득세 농지는 몇 개다? 4개. 전답과수원 목장용지까지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암기할 수 있다면 거의 제 경험상 합격권에 들어가. 단 6월 말까지 암기해야 돼요 이거. 이게 암기 못하면 이제 세법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자고요. 자, 한 문제만 풀어보고. 자, 12번 넘기면 한번 풀어봐요.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고요. 암기력 테스트입니다. 자, 뭐를 물어보나요? 표준세율. 자, 1번 원시는 숫자 원시인
8, 8, 2만 더하면 되죠? 28. 자, 그 다음 2번은 상속은 숫자별의 38 광땡이지? 농지니까 3이다, 8이다, 3. 2만 더하면 돼. 맞아요? 자, 그 다음 3번은 상속인의 농지. 왜? 왜? 3이다, 8이다, 8. 왜가 비싸지? 그 다음 4번 매매는 유상이지? 유상인데 농지 왜잖아? 하나야, 둘이야? 둘. 하나, 둘, 하나, 둘이니까 둘. 그러니까 30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40. 그리고 5번은 정치인 기억하라고 그랬죠? 공유, 합유, 총유. 03이에요. 032. 2 더하면 뭐다? 2, 3.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야. 이거 왜 출제해? 점수 주려고. 점수 주려고. 암기를 다 했다 가정하고. 그래도 이번 시험장에 가도 13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3개는 못 맞추게 출제합니다. 알아들었나요? 목표는 몇 개라고? 13개. 참 좋아요. 그죠? 목표는 세워야 된다 이거지.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쉬었다 해야죠. 자, 칠판 봐요. 자, 취득 시기가 결정되면 이날에 뭐를 갖고 취득 가격을 갖고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럼 원인이 뭐다? 유상일 때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방법은 하나, 둘, 세 개예요. 믿을 수 있는 존재로부터 취득하는 거는 몇 개다? 몇 개야? 여섯 개야. 여기는 여섯 개는 항상 뭐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야, 그대로. 시가 표준에 가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여섯 개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뭐다? 큰 금액을 과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어디로 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여섯 가지가 아니지. 원칙은 신고가액, 예외는 시가 표준액이죠. 상속 증여는 뭐다? 제로잖아. 뭐를 과표로 한다? 시가표준액. 그럼 여기에다 이제 뭐를 곱한다? 세율. 잘 봐야 돼요. 유상은 숫자배열이 뭐다? 뛰어다녀라. 하나, 둘. 찍어라 뭐다? 셋, 넷. 그리고 집, 집. 주택은 더 뛰어야 되지? 가격에 따라 세율이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그 다음 상속집에 가서 무슨 광 잡아라? 3, 8. 3, 8. 2 더하면 되죠? 그럼 증여는 만세잖아. 증여는 받았으니까 만세. 숫자 배열이 뭐다? 8이로 2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시 취득은 원시인 뭐다? 8, 8. 2 더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공유, 합유, 총유는 뭐다? 0, 03이죠? 03이 2만 더하면 된다. 원래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너무 좀 유치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기본 기준법을 알아야 돼. 이 2%는 옛날에 취득세는 다 2%야. 알아들었나요? 옛날에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세율이 이렇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요 용어 꼭 알아야 돼요.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전부 몇 프로다? 2%. 이거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자, 잠시 쉬었다. 하자.